안녕! 오늘은 DIY 태양광 유니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 실험해요. 모터에 모터 기어를 끼워줍니다. A4번 부품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태양전지를 붙인 뒤 모터를 A4번 부품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 C2번 부품에 분홍색 기어와 12mm 철봉을 끼워줍니다. C2번 부품에 이번 방법에서 만든 태양전지판과 모터를 끼워줍니다. 12mm 철봉에 초록색 기어를 끼워줍니다. 분홍색 기어에 파란색 기어를 끼워줍니다. B9번 부품을 끼우고 B11번 기어를 끼워줍니다. 2번 부품에 B1번 부품 3개를 끼우고 35mm 육각 철봉을 끼워줍니다. 35mm 육각 철봉을 끼운 바퀴를 C2번 몸체에 끼우고 B5번, B4번 기어를 끼워줍니다. C2번 몸체에 18mm 철봉, 20mm 철봉 B7번, B3번 부품을 끼워줍니다. B8번 기어를 먼저 끼우고 B6번 기어를 끼워줍니다. C1번 부품을 C2번 철봉 기어에 맞게 끼워 몸체를 완성합니다. 8번 방법을 참고하여 바퀴 두 개를 만들고 35mm 철봉에 끼워줍니다. A3번, B10번 부품을 각각 두 개씩 끼워주면 완성됩니다. DIY 태양광 유니콘을 완성했습니다.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